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말씀 24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24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 왕이 행한 그 모든 행위와 그 말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도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죽이지 않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줬어요. 사울 왕이 하는 말이 15절 말씀에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에게 제사하려 하여서 이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주라고 섬기는 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여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나의 주라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왕 앞에 충성된 신하가 토를 달수 없는 걸.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즉, 우리 여호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불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 제사하기에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은 남겨둔 거가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 아래에 깔려 있는 마음을 사무엘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악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점치는 죄. 점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가서 나의 생사화복을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고 이제 그 생명의 길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나는 영적인 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한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는 것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신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자들 앞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마치 점치는 것처럼 자기 어떤 생사 화복에 대해서 묻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남겨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좋은 것을 자기네들이 죽이기를 원치 않고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육체의 욕심의 마음에서 그것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는 완고하다. 다시 말하면 고집이 있다. 근데 이 고집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탐욕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고집과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즉 내 육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받은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정말 그와 같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 뒤에 토를 달아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사울 왕은 한 번 경험이 있었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떠나갈 때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그 죄를 지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내가 올 때를 기다리라 했는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했듯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백성을 왜 두려워했어요? 그는 왕으로 추대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으로 자기가 추대되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는 그 왕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데 이들이 왕을 떠나거나 왕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죠. 백성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어디서 온 거냐?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속마음은 실제로 뭐예요? 사람들 위해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하고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 이건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에서부터 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속성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사울왕이 하는 말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회개하오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거는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자세를 갖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은 것을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가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하였느냐. 30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결국 근본 사무엘이 그를 떠나는 것을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그 자리를 고수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는 철저하게 육적인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맞추고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를 한다면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설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받으라 라는 설교를 하죠. 예언하는 사람들도 복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당신 지금 이 상태면 지옥가 뭔가 기도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지금 뭔가 육체의 어떤 복을 원해서 나온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축복만 빕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그 복이 옵니다. 오늘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제 버리셨다. 그리고 당신의 왕위를 당신의 이웃에게 주었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는 그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눈앞에 당장 있는 고난, 고통 이런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얻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십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그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무엘과 함께 가서 존귀함을 얻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이 그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버린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그를 떠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믿음의 상태를 가져서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려면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 통치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소유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내게 준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내가 정말 그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사는 그 생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중요한 걸 알고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주고자 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 권세 앞에 내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자이지만 두려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육체의 목숨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라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겠죠. 그러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변개치 아니하신다. 거짓이 없다. 29절 말씀이죠. 그는 지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지존자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냐. 결코 변개하지 않냐고 결코 시건하지 않아요. 모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아니냐. 만약에 그를 의지한다면 우린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짓 없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만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죽음 앞에 갔던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나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졌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을 예화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냥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너의 삶은 안전하게 그가 지키시고 너를 반드시 높이리라. 사울왕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자기를 가장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우셨어요. 작은 자를 세워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도 여호와지만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를 끌어내려서 그 왕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나.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여호와냐?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직장이 밥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분을 섬기듯이 상사를 섬기고 그분 앞에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윗사람을 두려워서 그가 나의 목숨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이 이 사울왕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올무에 걸린다고 했는데 계시록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을 둘째 사망, 영멸에 처해질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이유. 바로 이 사울왕의 말이에요. 백성들과 그 장로들을 내가 두려워서 저들이 그것을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겨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사울도 그것을 기쁘게 여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게 육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하고 순전한 주를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뭘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신 말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했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이 그 키와 용모가 너무 출중했을 때 사무엘은 합당하다라고 여겼어요. 또 이새의 아들들이 외모가 출중할 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중심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를 대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바탕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데서부터 나왔느냐? 아니냐? 아멘.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하는 마음도 불순종하는 마음도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었고 다윗 왕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갖게 되어진 것.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떻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볼 때 그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가 그의 마음에 합한 자요 기뻐한 자가 될까요?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늘 여호와를 지존자 통치자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예요. 내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주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철저하게 그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아멘 할 것밖에 없어요. 네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시키시면 해야 할 일이 주어진다면 아멘 네뿐이지 아니요는 없습니다. 어머 나 그 싫어요. 주님 앞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사람이 두려워서 아우 아니요 지금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왕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회개했냐? 아니에요. 정말 애통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사무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과 함께 갔지만 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내가 기껏 믿고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를 따라 살 것이냐.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집을 세우는 것도 여호와께서 세우도록 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계획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지존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두 번째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거짓말이 없으신 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렇다면 해라, 하지 말라, 우린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지존자요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변개함이 없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나 자신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못 받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육에 대해선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서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그가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오직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